청주 시내버스 일부 노조의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 거부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노조 측의 협상도 제자리입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청주교통과 동양교통노조의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 거부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요금 시비가 일고 승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 갖고 저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뭐 아주 저희 시민들하고 자꾸 얘기해야 싸움밖에 안 되고 환승 요금 찍으면은 좀더 싸게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학생 입장에서 좀 돈도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청주청원통합군민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 노조가 서민을 볼모로 한 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당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6개 버스 회사를 대표해 청주시와 협상을 벌였던 우진교통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나온 2개 회사 노조의 돌출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버스 회사 내부 문제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은 걸 보상해 주는 건데 이 공공성과 상관없이 내부의 문제를 가진 부실한 걸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메우려고 하는 거죠. 청주시는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일 요금제 손실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